우리 언니가 무슨 낙으로 사나 요새? 어? 언니는 예.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아, 예. 때때에 맞춰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대. 근데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 예.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며 예. 내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됐나라고 생각이 자꾸 들면서 어느 한 사람을 두고 언니가 원망이 있는 건지 그게 지금 기간이 너무 오래돼 보이고 내가 그로 인해서 몸도 많이 망가지고 마음도 많이 망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인생 30대, 40대 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생겼나 자꾸 그때 내 청춘 그때 내 청춘 이렇게 자꾸 회상을 하면서 나 아니랬는데 자꾸 이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지금 현 시점에서 두고 보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옆에 지금 내가 마음의 의지를 하고 안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노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3, 4년 전부터 내가 내 어깨에다가 다른 짐을 얹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예, 맞아요. 나도 내가 나를 챙기기가 힘든데 내가 누군가를 챙겨야 되면서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고, 솔직히. 그리고 언니가 내 몸도 안 좋아, 지금. 그리고 여기 어머님 넣어주셨잖아? 우리 어머님도 몸이 안 좋아.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내가 차라리 몸이 안 아프면 그 마인드로다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엄마 뒷바라지 하면서 살수 있는데,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수 있는데, 지금 나도 걱정이야, 언니가. 내 스스로도. 내 스스로도 걱정인데, 가뜩이나 우리 엄마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게 보여, 자꾸. 머리가 굳어 보이고, 우리 엄마가 한번 큰 고비를 넘기셨었대. 네, 맞아요, 장례. 한번 큰 고비를 넘기셔서, 그거를, 시기를 진짜 잘못 놓쳤잖아. 그러면 엄마가 반불신 될 수도 있었을 만한 큰 위기를 안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그때 언니도 몸이 안 좋았어, 작년에. 예, 맞아요. 정말 많이 안 좋았대. 그래서 언니가 한편으로 내가 안 좋은 걸 우리 엄마가 당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 나는. 내가 봤을 땐. 예, 왜? 그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운이 너무 안 좋은데, 내가 나가는 삼재이면서 아홉수라, 우리 엄마가, 언니, 엄마랑 같이 있었어? 그게 아니고 제가 어머니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처럼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짊어진다는 그 의미가 저희 어머니요. 아, 우리 엄마를 그때부터 모시기 시작하신 거야? 제가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어머니와 같이 살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뭐 그냥 왔다 갔다 네, 하시면서, 병원이고 뭐다 해가지고 막 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일명 관리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 병원 관리 있으면 모시고 가고, 뭔 말인지 예, 알겠다. 작년에는 이제 응급실을 5번도 가고 입원도 20일 동안 2번 했거든요. 네. 10월에서 11월 사이 두달 사이에 근데 작년에. 나 엄마 생각하면 여기 너무 굳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 근데 이쪽에는 예.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상 없대요. 그 근데 이렇게 무거워, MRI인가 머리가? MRI인가 뭔가 그 계속 그 아프다고 하는 시기가 더 이렇게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6개월에 한 이거 번 우리 뭐 이랬다가 엄마 진짜 뭐 이런 거 있지? 뇌에 갑자기 이게 혈류가 터진다든가 막힌다든가 이런 병 있잖아요. 병명을 잘 모르는데 그거 진짜 뇌출혈 뇌출혈도 뭐될수 있고 뇌혈관 뭐 뇌경색도 될수 있고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우리 엄마가 올 가을까지 또한 번의 고비가 또 있으실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또 몸에 산소가 부족한가, 이 순환이 안 되는 건가, 그 순환기 계통도 난 솔직히 좋게 보이지가 않고, 우리 언니도 몸이 엄청 나는 우리 언니가 지금 몸에, 내 눈엔 어떻게 보이냐면, 몸은 빼빼한데, 이게 다 붓기로 보여.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 엄마도 똑같아. 우리 엄마도 몸에 습이 너무 많은지, 몸이 엄청 무겁고 처져 보이면서 순환기 계통이 다안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도 건강 조심해라, 우리 엄마도 건강 조심해라. 돈도 돈이지만
건강 조심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아. 그리고 언니, 나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네. 살 찌는 걸 너무 싫어해갖고 네. 내가 병원 다녔을 때 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으면서 어. 살을 뺐었어. 그러면 네. 그 약을 먹잖아? 물이 한 모금도 안 먹고 싶고 물을 먹으면 막 역하고 토하고 음식물은 당연히 못 먹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뭐냐면 신장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면 몸이 붓잖아. 머리가 빠지고 잠을 못 자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막 이래. 근데 그거를 한때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어. 그럼 그때가 나는 벌써 14년, 15년 전이었어, 나 때는. 근데 우리 언니야도 그 시절에, 언니 20년 안쪽의 시절에, 나 그때까지 내가 자꾸 회상이 되는 게, 우리 언니도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 맞아요. 아예 저기를 안 들고 갔구나. 저기 핸드폰 저기를 안 들고 갔네. 좀 그때는 상태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는 빼빼하게 보이는데, 네. 언니가 지금 다 이게 물로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나는 그래서 무서워갖고 네. 옆에 같이 먹었던 언니들이 약 부작용으로 머리가 탈모가 갖고 다 빠지고 신장 망가져갖고 신장 약 먹고 네. 막 이러고서 치료받아갖고 네. 무서워서 난 약을 중단하고 안 먹었거든? 그래서 나는 부작용이 정말 경미하게 일어나고 말았었어요. 근데 우리 언니는 그 언니들한테 자꾸 겹쳐보여. 그럼 우리 언니가 지금 그 약인지 뭔지 그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우리 언니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 예, 맞아요. 한 9년 전인가부터 먹고 한 2년 정도 먹다가 한 7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먹었을 때는 처음에 먹기 시작할 때는 정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언니 다이어트를 먹은 거야 그러면? 예, 그때는 날씬하고 이쁘게 하고 댕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털털한 성격인데 이제 어느 날부터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 약이 그래. 네, 약 먹으면 예민해져 사람이. 싸나워진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저기 크게 보여갖고 성격도 나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그게 언니를 언니 스스로 폐쇄하면서 살았구나. 네, 맞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거의 그 증상을 눌러주는 약을 먹고 있어요. 반대로? 네. 맞아. 그 약을 먹고 나는 자살했다라는 소리도 들어봤어. 이게 이거에 못 이겨갖고 자기가. 그때 좀 상태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한국에 있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 언니 외국에 계셨었구나. 네, 맨날 비행기 또 끊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 정신이 아니었었네 결국에는. 그쵸. 비행기 탈 필요도 없는데 비행기표 막 사가지고 이 나라. 근데 언니는 원래 말하는 직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나라도 갔다 저 나라도 갔다. 근데 제가 좀 사람이 이게 시각적으로 저한테 안 맞으면 별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래요, 제가. 언니가? 그럼 무슨 일 했어요? 나는 언니가 말을 하는 직업을 하셨어야 됐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직업을 하셨어야 됐다라고 하는데 통역했었어요. 통역.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뭐 비즈니스맨들 많이 만나고 그냥 있는 장소가 대부분 호텔이니까 그치, 통역을 하면 언니가 말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말하는 직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 접하는 것도 좀. 그치. 일상생활하고 다르고. 그때는 좀 편안하게 살았죠. 그냥 언니, 한국 들어오지 말고 그 일이나 계속 하고 살지 그랬어. 글쎄, 그게. 그냥 그러니까 남자 만나지 말고. 어? 그냥 언니. 내 그냥. 잘난 맛에 살지 그랬어. 그때 살았던 것처럼. 언니 그 누구 말 안 믿었잖아. 안 믿죠. 언니 내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잖아. 네. 근데 왜 쓰잘데기 없이 뭣도 아닌 사람한테 꽂혀갖고 분명히 언니가 그 약 먹은 계기가 있을 거야. 아 우연히 먹었는데 그 먹은 애들이 그 대학원에 그 뭐 직원이나 뭐 다른 애들이 이제 그걸 먹었는데 몸이 날씬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우연히 먹었는데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에 안 먹으면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먹었던 건데 매일 아침에 하나씩 효과를 본 거예요. 당연하지. 약이 독하니까. 나도 효과 봤었으니까. 아니 언니 어떻게 2주 만에 10kg가 빠지냐고. 아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왜냐면 언니 물도 안 먹혔다니까.
그렇죠. 뭐 콜라도 거의 굶다시피 2주 만에 하고 10kg가 빠진 거. 그렇다고 내가 또 막 일하느라고 막 움직이고 했던 그때라서 깜짝 놀랐어. 근데 그 뒤로 난 끊었지. 무서워갖고. 그러니까 그게 잘하신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 후유증으로 내 몸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응?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됐죠. 그냥. 거의 뭐. 그리고 언니야 그때 차라리 언니 누구 안 잡고 결혼 안 한 게 천만 다행이래. 예. 그것까지 있었으면 우리 언니야 여기 있지 못했어 지금. 내 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대. 근데 어떡하겠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당장은 그런 과정들로 있으면서 언니가 지금 몸이 아프고 했다는 걸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과정을 꺼집어내서 얘기를 한 예, 거고 맞아. 그걸 언니가 스스로 지금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언니가 비관 갖지 말고 마음에 그걸 응어리로 두지 말고 예. 내 어머니를 갖다가 당연히 힘들지 내가 지금 마음도 불편하고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엄마까지 이거를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언니가 부담으로 느끼고 되게 책임감이 막중하고 힘든 건 아는데 그렇죠. 해줄 사람이 없네. 네 맞아요. 우리 엄마를 관심 없어 다른 사람들. 우리 언니밖에 해줄 사람이 없네. 우리 엄마 잘 챙기시고 두 분이서 아프지 마시고 그냥 그 꽃다운 나이에 내가 누군가한테 옆에 와이프 자리로 혹은 아내 자리로 가지 못할지언정 예. 언니 일대 일평생에 살았을 때 내 남자가 없진 않으세요. 예. 언니가 지금 이제 갓 50 됐어. 예. 내년부터는 기운이 많이 바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빠르면 53세 예. 늦어도 55세 56세에는 예. 내 친구 같은 벗 같은 남자 예. 또 남자 친구도 됐다가 때로는 오빠 같이 됐다가 예. 때로는 내 남편도 됐다가 할 수 있는 인연자가 하나는 분명히 들어올 거래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 엄마 잘 케어하시면서 우리 언니 마음 잘 추스리고 몸 챙기면서 예. 가시래. 어차피 내 사주에 큰돈 없는 건 언니 스스로 알잖아. 왔다가도 나가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 뭐 이렇게 하셔야 지금 문서 뭐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 예. 그게 지금 잘 될지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니가 지금 여기 집중이 안 돼. 그래요? 집중이 잘 돼요? 될 땐 되고 안 될 땐 안 되는데 언제 시험 보셔? 가을에 차라리 보면 낫겠는데 지금 6월 중순에 하나 있고 10월 초순에 하나 있거든요. 나는 언니 6월 달은 난 모르겠고 네. 찬바람이 불어요 언니가 그게 기운이 더 좋아진다라 그래요. 근데 집안에 우환이 꼭 찬바람만 불면 생겨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껴맞추지 마. 갈 때가 갈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화도 다 차단시키고 그랬거든요. 뭐 상가집 이러는 거? 아니요 집안 식구들이 막 병이 난다든가 뭐 안 좋은 일이 그때만 이렇게 맞춰서 일어나는 거예요. 찬바람 불 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서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안 하면 이게 이제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서류를 하면 뭐 썩 동아줄 내려온 걸 잡는 거라 뭐 제가 컴퓨터도 하고 뭐 문서도 잘 보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건데 뭐 그럼 또 내볼일을 못 본다 제 이거지? 제 1년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치.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농사를 이제 그렇게 망치니까 내가 차라리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제가 이제 제 코가 석단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서 알았어 이제. 그때 이제 그 다이어트 약 먹고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이제 정신 차린 거죠. 내가 살아야지 맞아, 맞아. 내년에 도와주면 되지 이제 맞아, 이렇게 된 맞아. 거죠. 왜냐면 맨날 1년 농사를 저는 이제 당장 급하거든요.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마음이 도와줘. 또 약하니까 도와주고 네. 오죽하면 나한테 와서 하나. 그 1년 농사 근데 요번에는 언니가 어쨌든 안 좋은 기운을 다 겪었고 산지도 네. 다 나갔고 네. 난 그래 자꾸 찬바람이 불어서 네. 뭔가 가을에 좋아도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언니가 항상 늘 찬바람이 불어서 그때 힘들었어요 라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라고 해서 트라우마처럼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는 그 요번에 6월달은 솔직히 나는 그래 별로 안 들어오고 네. 찬바람이 불면 언니한테 그래도 그나마 기회가 있을 거다
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갈 수 있는 그 6월 같은 경우는 열린 문이 크지만 제가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겨울에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는 문은 좁아도 들어갈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모르죠 그거는. 저 결과를 봐야죠 접수한다. 그치 그치. 그러면 이제 제가 더 어려웠지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기운이 더 좋다라는 거야 아. 나는. 근데 6월달 걸 포기는 하지 마세요. 두 번 다 보셔야지. 저희 어머니 병원비 벌려고 지금 저기 뭐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한국인은 넘겼으니까 작년.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병원비도 얘기 들어보니까 뭐 50만 원 뭐 그런 건 돈도 아니라면 병원비 크게 나오는 건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뭐 급하면 직업이 있으면 대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급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그런 거라도 하려고. 그래도 언니가 작년보다는 기운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 우리 언니가.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래. 모르겠어. 언니가 공부는 열심히 해도 지금은 두 가지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저희 어머니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 마음을 못 잡기 때문에 언니가 공부한 만큼의 이게 습득이 좀 더딘 것 뿐인데 네. 진짜 언니가 그 마음으로다가 좀 공부 열심히 하시면 가능성이 있대.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래. 고생 많았대 언니. 근데 언니도 뼈 이런 데도 진짜 그 바람 뼈 바람 들어가는 게 뭐지 그게? 뼈에 바람 내는 거야? 뼈에 바람 들어가듯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조심하시라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통풍? 아 통풍? 응. 뭐 맥주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것 같은데? 전 술은 안 먹어. 통풍 이런 것도 언니가 조심하실. 뼈가 자꾸 속이 시린 거 있지. 네. 자꾸 그래. 제가 봐도 건강에 적신호야. 이게 지금 불과 얼마 사이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봐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제 지금 상황이. 그니까. 네. 근데 이게 언니가 뭐 드시는 것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언니 몸 체계가 다 깨졌어. 글쎄 저도 그래서 지금 요새 병원을 좀 다니고 약 부작용인 것도 있어. 아, 분명히 제가 분명히 물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제가 지금 제 나이에 먹어야 될 거를 못 먹었더라고요. 맞아. 그, 영양제 예. 이런 거? 예. 그 2년 전에는 먹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어가지고 이제 지금 뭐 산부인과도 지금 다니고 있고 내과도 가서 검사 받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몸을 관리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풍 이런 거 있잖아. 뇌질환 이런 쪽으로 뭐 검사를 해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어쩔 네. 수 없겠지만 네. 무당인 제가 엄마를 느끼면 자꾸 머리를 가리켜줘.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머리를 자꾸 보여줘. 딴 데는 안 보여줘. 자꾸 그러니까 혈관 네.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할 때는 막 식은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이겠지. 뇌.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심하시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네. 얼굴을 펴주셔야지 제가. 저를 보니까 답답하신가 봐요. 답답한 게 아니라 언니 몸이 안 좋은 게 느껴지니까 몸이 자꾸 무거워져서 그래. 내가. 남들은 그냥 관리가 안 돼서 그런다는데 아유, 제가 볼 때는 아니야. 뭐 호르몬이나 뭐 맞아, 이런 체제가 그런, 다 깨졌나 봐요. 맞아요. 언니 몸 안에 있는 게 다 깨졌어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노력을 해야죠. 병원도 맞아요. 열심히 다니고. 맞아요. 관리하고. 힘내세요. 언니가 살아야 우리 엄마가 살아. 아 그게 그거예요. 진짜. 진짜. 잘 이겨내시길. 나는 날은 순서 없고 가는 날 뭐 순서 없대. 나는 날은 순서 있어도 가는 날은 순서 없대는데. 아유 언니 안 좋게 생각하지 말자. 언니 안 좋은 기운 다 지나갔어. 많이 지나갔어. 아유 그럼. 네네.